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공통으로 경험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만물이 그러하건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야 우리가 뭐 종이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종속되고 어떻게 자유가 없고 우리가 행복이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 사람은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이면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참 기쁨을 얻게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직장도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려고 여러분들이 꼭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아들들, 그래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매 뭐 딸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영광에 이끌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런 일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올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 믿기도 하고 불교적으로 믿기도 하고 유교적으로 믿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천주교식도 굉장히 많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통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온전한 이 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어떤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나아갈까 봐 교회라는 틀을 이야기하면 교회만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청신제일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그 청신제일교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믿음 가운데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분은 무당하다가 남자분인데 또 직장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있었던 국가 이렇게 큰 대기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직장 다니면서 무속 이제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그래서 신적이고 무속적인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한 가지 있기는 했는데 그이저저저 말씀 복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재미로 이렇게 재미로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좋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얽매여 있거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잘 붙잡는 거는 중요한데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과 그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 하시는 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 빨리 틀어. 말씀 있고 기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악을 가게 하는 풍족한 악의 행들에 대함이라 밥은 먹으면서 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쭉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귀신들의 분명히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싸우는 아까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불가피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쭉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두 번 틀린 거야.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틀어 하나. 전혀 신앙생활은 한 가지 불가피할 만 딱 고쳐라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신앙의 기본. 영적 전쟁을 비행기가 몸통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비행기 몸통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교인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기본.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비행기 몸통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었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잖아요. 또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지만 주변에서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잘난 소리 하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못 느껴요. 그와 반대로 말씀은 평소에 읽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정산 유수지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다른 것처럼 막 기도 훈련만 된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은 위험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혼자 기도만 하면 기도 중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 마귀가 주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죽지 않고도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들려 올라갔어요?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전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단체 생활을 하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그날 전원이 흰 옷으로 갈아입고 손을 들었지만 한 사람도 못 올라갔죠. 성경을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에게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주서 들은 거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주일날 은밀하게 예배 쫙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한번 가서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절로 떠나간다는 거죠.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더러운 웅덩이 하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가지로 막 퍼내요. 막 퍼내요. 그러면 빨리 더러운 물 퍼내죠. 근데 바닥에 찌꺼기하고 남는 건 아무리 바가지로 퍼도 못 퍼내요. 바가지만 달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더러운 웅덩이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넣어요. 계속. 그러면 더러운 물, 찌꺼기, 티끌 이런 거는 깨끗한 물에 떠밀려서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어느 순간 맑고 깨끗한 웅덩이가 되잖아요. 이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귀신을 쫓아낸다? 어둠의 세력을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속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언제 떠나갔는지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하면 뭔가 특별한 뭐 어떤 은사, 뭐 엄청난 무슨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계산. 아, 제가 한번 어떤 집에 상담을 간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무서워요.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앞에 식칼, 망치 꺼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와, 그렇게 기도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식칼하고 망치를 들더니 막 이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식구들도 가까이 못 가요. 가까이 가면 칼에 맞는데. 그분 뭔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뭔가 좀 안 좋은 게 느껴지면 바로 사탄 마귀 물러나라 그러고 식칼을 막 두드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잘 설득을 해서 다음 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40일 후에 퇴원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살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 막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무조건 뭐 은사자들 찾아간다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집중 계시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정신병이라고 전 봐요. 자기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 본 거, 느낀 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말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전쟁 안 났죠. 그럼 뭐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속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14일 날 전후해서 동남아시아로, 캐나다로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돈만 쓰고 왔죠. 또 IT의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또 막 회개 운동을 하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전쟁 안 났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은요, 전쟁이 만약에 나면 자기가 신령한 거고 직통 계시를 받은 거고,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99가지가 맞고 한 개가 틀려도 안 돼요. 100% 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니다 보면 그런 슬픈 일이 되게 많아요. 저 지방에 어디 내려갔더니요, 집회 끝났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를 은밀하게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 다 점이에요. 또 한 번은요, 어떤 자매가 전화 왔어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을 콕 찍으면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선수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연락처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황당했죠. 그때 그 선수는 이미 다른 자매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지부식 중에 우연이라도 그 선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셔서 결혼하게 될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인가 후에 그 선수는 원래 사귀던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이 소식이 뉴스에 나니까 그 이후로는 소개해달랐던 그 자매가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는 끊어졌어요. 수년이 지나고 제가 저 전라도 쪽에 어디 집회 한번 하러 갔는데 어떤 여집사가 하나 애를 들쳐오고 하나 손에 붙잡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우뿍 인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선수 소개해달랐던 그 자매예요 그래요. 매를 업고 있고 안고 있어. 손을 붙잡고 있고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가 엄마 닮아서 그런지 똑똑하게 생겼네. 사는 거 어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아, 잘 산다면 됐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도 이 자매는 망상증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아요. 하나님이 점지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기도 중에 봤다. 들렸다. 이러는 게 이제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망상증, 조현병, 리플리 증후군. 어떤 생각이 하나가 딱 들면 이것이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마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도 있고 실제로 숨이 막히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을 사고나 이런 게 막 불안해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런 병들.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네, 네. 네, 약물 처방 받고 뭐 치료하면 돼요. 뒤통개시가 아니고 정신병이군요. 네. 네. 그렇죠. 아, 물론 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딱 맞는지 부합한지 네, 네. 확인을 하고 예언을 해야지 이것을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세 번째, 교우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죠. 어떤 분들이 또 예언 기도 해준다는 분도 예.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언 기도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파트 팔지 마.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이게 무슨 예언 기도예요. 교인들 중에 너무나 자기는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척 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봅시다. 예언하는 뭐 권사님한테 한번 가보죠. 이게 무슨 예언하는 거예요. 다 점이죠. 거기다 예언 기도 받고 무슨 헌금까지 하면 정말 뭐 진짜. 이 헌금하는 것이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시켜요. 참된 예언은요, 몸과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언이고 사랑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막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풍족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마저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언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적들이 있어요. 네, 책에도 진짜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부적. 이건 너무 위험해요. 부적. 무속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신앙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대비 40일 특별 새벽기도. 교회 입장이나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함께 신앙도 다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선한 의미의 행사인데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고 철학기도 안 가던 분이 자기 아들 대학 입시 칠 때 되면 새벽에 가가지고 쥐야!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합격시켜줘요? 애는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연애하고 놀러만 댕기는데
공부도 맨날 꼴찌 하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대학을 넣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학 입시 대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자기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하는 부적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헌금. 평소에 헌금하지 않아요. 1,000원, 2,000원 하면서도 아깝게 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힘들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나한테 도대체 뭘 잘해줬다고 내가 헌금을 하려는 거야?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헌금 안 해. 그러다가 남편이 승진 때 아니면 뭐 애가 이제 학기말고사 때 이럴 때 평소에 안 하던 헌금을 빡빡 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헌금을 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하니까 헌금하는 거지. 뭐 평소에 헌금 안 하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 저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 막 하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헌금은 부적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 평소 성경 읽지도 않아요. 근데 드라큘라 오지 말라고 집안 거실에 십자가 이왕이면 비싼 거 크고 좋은 거 딱 걸어놔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마디 해요. 아빠 내 방에도. 딸이 한마디 해요. 내 방에도 걸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방 숫자마다 십자가 다 사가지고 다 걸어놔요. 남들이 보면 그 집에 정말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아요. 이러는 경우도 그렇죠. 또 자동차 안에 성경도 성경책 갖고 다녀요. 있잖아요. 햇볕에 바래가지고 이게 허옇게 되고 먼지가 앉아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차 뒤에 항상 얹어놓고 다니는 이유는 교통사고 방지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칼이나 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머리맡에 딱 두고 자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가슴에 안고 자. 주여 가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슴에 안고 자는 거. 이거는 이 성경책 자체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기 전에 성경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자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부적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신년 또는 뭐 송구 연신 예배 때 사실 이제 말씀 뽑기 또는 말씀 뽑기 하죠. 뭐 올해의 말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네. 나눠주잖아요. 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재미라고 봐요. 목사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뽑아 써가지고 코팅해서 넣을 리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은혜가 될 말씀, 좋은 말씀을 딱 뽑아서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서 넣고 성도들 한 명씩 나와서 뽑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요. 선지번호를 쫙 빼다가 몇 글자를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싹 놓고 새 거 꺼내. 이거 뭐 뽑기 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그냥 재미로 봐야지 어떤 사람은 1년 내도록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맨날 이것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잖아요. 더 웃기는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책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날마다 꾸준하게 하루에 다섯 쪽씩 읽으면 1년에 가볍게 1독 하거든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다섯 쪽이 있는데 조금 묵상하면서 읽어도 평균 2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추석날 설날 빼도 하루 다섯 쪽씩 읽으면 1년에 가볍게 1독은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뽑기 짠 이런 거 하지 말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은 먹으면서 왜 영의 밥은 안 먹는지 몰라요. 물론 20대든 30대든 저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지만 이 최소한 신앙생활 방법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는 때로는 우리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 뭐 이런 분도 사실 계시잖아요. 초신자가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게 아니고요.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겠죠.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이제 날마다 책을 읽던 사람은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만한 자 있어요. 자. 그 한 줄 한 줄 받쳐대고 졸리면 전 소리 내서라도 읽어요. 그러면 졸리는 거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수하고 오고 다시 읽고. 근데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의외로 많이 안 읽어요.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애 봐야 되고 살림 도와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책을 안 읽다가 읽으면 당연히 졸리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면 그렇다면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크리스찬, 나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방법을 주변에 저는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한마디로 답을 해줬어요.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편안하면 리얼 크리스찬이고 불편하면 크리스찬 아니다. 불편하다는 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뭐냐?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마음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 사랑과 행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잠잠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죠.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예. 예. 쉽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말씀 하루에 다섯 쪽 20분 투자해요. 최하 20분이면 다섯 쪽 돼요. 조금 오늘 필이 받았어 그러면 10쪽 기도 쉽거든요. 손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손가락이요? 예. 네. 다섯 손가락이잖아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굵고 짧게 하나님 찬양.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은 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까지도 엄청난 죄거든요. 회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길고 커요. 제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암세포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감사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죠. 중보기도 막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그만 거, 내 기도. 이게 훈련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본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다른 건 못해도 많은 사람들 우상이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거 영적 가늠이니까요. 나쁘다는 거 확실히 알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박예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네, 박예동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이름도 개명했죠. 그래서 예동 목사님이 이 본인이 그 어머니가 그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래 그걸 못 보고 임종을 못 보고 굉장히 미안하고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이 틈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속인까지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무속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 용서를 충분히 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뭐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페이지 처치라고 책을 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요즘 현대 이렇게 이것처럼 그 인스타그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적다가 그걸 책으로 이렇게 냈던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했는데 그거 잠깐 한 5분 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잘 믿어야 될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군성교를 하면서 이제 자비량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비, 제 생활비, 군인들은 항상 간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간식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운이 좋게 직장생활을 하게 됐어요. 맨날 결제 서류를 올리면 반려당하고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기에서 근데 교회를 가면 또 담임 목사하고 또 주중에 오면 말단 직장인이고 수신한 뭐지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 정체성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결제판을 들고 과장님한테 대결제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데 또 발로 나오면 얼마나 또 창피한 소구스러울까.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는 그 직장인이 아니라 넌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집안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너는 그거 이전에 그 역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이게 내 진짜 정체성.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이 찾았을 때 이게 진짜 우리의 본 캐릭터, 진짜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목사 신재웅으로서 일을 할 때 신재웅이 일을 하면 한계도 많이 만나고 못하는 일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인 신재웅으로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뭐 조금 부족하고 힘들게 느껴져도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저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만의 기도의 트렌드가 있어요. 순종의 기도를 막 하자, 아니면 간절하게 막 기도하자. 그러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뭔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뭔가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설교 안 틀리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온라인이고 생방송이라고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온전하게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배인도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보면 표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도 같은데 요즘 아이들 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인데 왜냐면 그게 제가 설교를 틀렸을 때 예배에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 라는 것보다 제가 더 힘들어할까 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많이 틀렸어. 아 너무 못했어.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서 기도를 못했어요. 한동안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못 때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정말 달라고
정말 뺐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당당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다. 그 주일에 만나게 될 아이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제 중고부 아이들이니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사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막 얼굴도 떠오르고 일주일에 일상이 어땠을지도 막 떠오르고 막 그 아이들의 등교길은 어땠을까, 학원 가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막 이런 것들도 떠오르면서 하나님 오늘 그 아이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아이들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춘기의 힘든 과정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그랬더니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담당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참 은혜가 되고, 아 이게 설교 잘하는 것보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목사다운 기도다, 목사다운 태도다,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요즘에 참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실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실수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유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나는 여기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으면 짜증도 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는 또 짜증을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속에 속상해하고 하는 걸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럴 때 빨리 차분하게 용서하고 또 잘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상황이 나쁘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떠들게 할까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일이 있어도 그때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그건 그 사람이 이제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본인은 당사자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에 더 잘 드리려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 오히려 그때 마음속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저 아이를 진정시켜 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 맞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정상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도 그걸 참아내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밑에 또 수도 이렇게 하면서 물도 안 나오기도 잠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의 변수들이 자꾸 일어나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수들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내 삶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거기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풀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판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다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있다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잡은다. 옆에서 내 남편이 잡을고 이렇게 한다 해도 남편이 신앙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차라리 깨우지 마. 그럴 땐 그냥 차라리 놔둬요. 그냥. 왜냐하면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거든 사람이. 그러나 신앙이 조금 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톡톡 해주면 좋아해. 좋아해주고 서로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잡을고 할 때 근사님 돼가지고 근사님 하면 또 찔릴 분이 있을까 봐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는 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야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러면 권사님 깨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뭐 그거는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잡으러 가지고 뭐 잘못되든 말든 그거는 내 일은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단은 꼭 우리에게 욕하게 만든다. 저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욕하게 만든 사단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 정상적으로 믿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미신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상적이고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우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나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저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막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뭔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훅 나쁘다 이러면 아, 내가 여기에 상처가 있나? 이런 거에 내가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나?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짚어보면,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유독 기분 나쁜 말이 있고, 뭐 안 나쁜 말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유독 기분 나쁜 말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더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유독 내가 또 좀 약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용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믿음이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으로 꼭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